라이트부터 볼까요? 네. 모처럼, 드렁크처럼 술 취한 사람처럼 뭘 찾는? 그의 지갑을 찾는 어디 밑에서? 램프 포스트, 그 그러니까 램프 포스트 뭐라고 하니? 그 가로등, 가로등 밑에서 그의 지갑을 찾는 술 취한 사람처럼 우리는 초점 맞추는데 뭐에 초점 맞춰? 리사이클링. 재활용에 초점 맞추죠? 왜냐면 그것이 이렇기 때문이죠. 1번. 드러내는데 숨겨진 어떤 이익이 되는 자원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2번. 마지막 수단이기 때문이죠. 쓰레기 처리에. 3번. 어느 곳이냐면 즉각적인 일이 잘 비춰지는 곳이죠. 즉각적인 임무가. 요거 괜찮네. 그 다음에, 네, 쉐이드 라이트 오냐면 빛을 드리우다 이런 뜻인데, 어두운 면에 빛을 드리우는 거죠. 에너지 산업에. 다음에 5번. 네, 실용적인 경제적 혜택을 가져오는 거죠. 어려운 사람들에게. 네. 위로 올라오고 싶어요. 확실히 나온 건 아니라서. 어렵네, 이것도. 네. 왓부터 여기까지 뭐지? 디스트리시가 뭡니까? 구별하다라는 뜻이 두드러지게 하다. 네, 재활용을 구별하여 두드러지게 하는 것은, 네, 나데이버피죠. 뭐가 아니라. 그것의 중요성이 아니라, 다소 쉬움이죠. 근데 어떤 쉬움? 개인들이 뭐할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쉬움이지. 그러니까, 재활용을 많이 하는 것은 왜 이유가 뭐냐면, 중요해서 아니야. 재활용이 별로 효과는 없어. 근데 뭐야. 되게 쉽기 때문인 거죠. 이 얘기죠. 아까 그게 맞는 거 답이. 그리고 비저빌리티 때문이죠. 비저가 보다인데, 비저블 하면 볼수 있는, 그리고 비저빌리티, 눈에 보이는 거죠. 가시성 때문인 거죠. 눈에 확 보이는. 행동에. 뭐에서 취해야지는? 네. 향상시키기 위해서 취해야지는. 공동의 굳은 이익을 얘기하는 거죠. 공동의 이익을 향해서 향상시키기 위해서 취해야지는 행동에 눈에 확 보이니까, 그래서 재활용을 강조하는 거다. 그렇다면 재활용 왜 한다? 네, 눈에 보이니까. 네, 그래서 네, 2번이죠. 즉각적인 일이 가장 잘 비춰지는 곳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네, 좀더 가볼게. 네, 다시 33번의 답은 3번 맞고. 네, 다음에 계속 갑시다. 이것도 어려울 것 같네요. 아,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시험 범위로 들어가면 대학교를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너는 아마도 care, 열정적으로 관심 있겠죠. 뭐에 관심 있을 거야? 위협, 뭐에 위협? 지구온난화의 위협에 관심 있고, 파괴, 모의 파괴, 열대우림의 파괴가 있겠죠. 그러나 너는 가질 수 없죠. 즉각적인 효과를 이런 문제에 가질 수 없죠.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 대시 앞에 있는 프라블럼스를 꾸미는 게 아니라 이펙트를 꾸미는 겁니다. 좀 단순화했으니까. 근데 그 효과는 퍼셉터블. 퍼셉터블 뭐죠? 퍼시블, 퍼시블. 단어가 약간 큰일 났네. 퍼셉터블. 인식될 수 있는데, 너 자신과 또 다른 사람에게 인식될 수 있는 어떤 직각 효과를 가질 수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지구온난화가 바뀌게 될수 없다는 얘기죠. 네, 다음에. 아, 열대 우림에 대한 구제가, 셀리베이션 트럭, 구호 트럭이, 네, 만들진 않는데, 매일매일의 픽업을 만들진 않죠. 뭐 이렇게 빨리 어렵니? 문말 것도 없이, 깨끗한 공기에 들어 말 것도 없이. 그 대중의 여론조사가 1990년부터 물어봤을 때 사람들에게 무엇을 그때 했는지, 뭐랑 연관돼서 환경 문제와 연관돼서 뭘 했는지 물음을 받았을 때 80에서 85%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들이나 그들의 가정이 참여했었다고, 다양한 측면의 재활용에 참여했었다고 말한 거죠. 근데 네, 뭐 부정어죠? 다른 중요한 스텝은 해야지 않았던 거죠. 뭐에서 대다수의 응답자에서 의해서 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재활용을 왜 하냐면 눈에 잘 보이니까. 3점짜리 같네요.